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무릎에 나있는 몸을 보고 호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타페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연결실을 끝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초점은 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제기된 이른바 성추행 의혹을 의혹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간 침묵을 지키던 고소인 측이 박 시장 극단적 선택 이후 4일 만인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큰 틀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느꼈을 뭐 2차 피 혹은 엄청난 심경, 충격, 이렇게 표현했어요. 밀어냈다. 처음 그때 소리 질렀어야 했다. 이 말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소인 측이 오늘 이제 당의 변호사와 변호사가 입장을 대신 전달했는데요. 사실 이 4년 동안 이런 성추행이 이뤄져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 고소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자신의 이 피해를 고발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본인의 어떤 회의와 함께 또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이 보호된 법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결국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이런 사실들에서 알렸지만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과연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피해자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립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그에 대한 충격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결국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은 이런 제도적인 또 권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추행,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는 그런 용기 속에서 아마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전 피서 측의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꽤 많은 고심과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실 박 시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만 그 유서 어디에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진실이 상당히 가려진 상황에서 일부 여권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피해 주장하는 여성의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또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만 해도 여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가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중첩되다 보니 이 피해 주장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도 진실을 명백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렵게 결단 내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개인 박원순에 대한 어떤 피해 주장, 고소가 아니라 서울시장, 나아가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이 업무상 성추행에 대해서 한번 이런 문화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이 측근이나 참모들, 비서들에 대한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로 재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고소인이 공소권 없음 나왔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면 그 문제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경위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서울시청 내부에서 있었는지는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현철 평론가님이 지금 언급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차분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관욱 교수님. 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좀 더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 박원순 시장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심경이 잘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박원순 시장이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들을 정도로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자신감을 굉장히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고소인이 그나마 이제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준 것은 기자회견을 늦춘 것은 일종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사라졌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서 피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고소인이 있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국 정치가 지금 참담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요. 이것이 반복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도 진상은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 비서 측이 밝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될지요. 일단 고소인 측, 전 비서 측의 주장이니까요. 저희가 사실관계도 나중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이 언급을 좀 하기 전에 먼저 이 박 시장 집무실에 왜 내실과 침실이 이렇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혹시나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시장이 어떤 면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중간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그 집무실에는 이 정도의 어떤 작은 침대라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휴식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예. 문제는 바로 이 장소가 성추행의 장소로 사용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소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가 예. 갑자기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비서실에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고 2000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2017년부터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셀카를 같이 찍자라고 하면서 신체 한다든지 또 내실로 불러서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등등 지금 보이시는 제가 차마참 읽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이 통한 어떤 성추행도 이루어져 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이 어떤 면에서 이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라면
휴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공간이 실제 성추행 장소로 쓰였다. 이건 오거돈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했던 그 상황과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겁니까? 오거돈 네. 전 시장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과 주장을 한 건데 네. 뭐 무릎이 얘기하는 거, 셀카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진상규명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의 주장도 가감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면 이게 공소권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원칙상.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진상규명이나 방법된 여러 가지가 민사소송도 있고 뭐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예를 들면 뭐 야당 쪽에서 국정조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 지금 일단은 피고소인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을 들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어쨌든 자백 안 하고 부인하는 거라고 가정하라고 말씀드리면 예.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의자 진술, 아, 저 죄송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의 구체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진술을 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 이 부분이 구체적이고 그렇죠. 신빙성이 있다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저기 밑에 뭐 무릎 뭐 이런 거야 뭐 물증, 객관적인 물증, 뭐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물증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예.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진 전송, 문자. 이런 부분들은 물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뭐 저 김재련 변호사도 여러 가지 다 보여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을 몇 가지는 저 카메라 앞에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박원순 전 시장이 뭐 고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수사가 만약에 진행됐다고 가정을 하면 저 정도의 아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수사는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할 거니까요. 뭐 미지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남게 되겠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조금 밝혀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요. 김 변호사님 물적 증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를 통해 증언한 이 전 비서의 주장은 그가 부서가 바뀐 이후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음란한 연락은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만나본 이 화면, 오늘 여성의 전화에서 여성단체에서 물적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이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 얘기입니다. 여기 좀 잘 보이시나요? 시장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이 사진을 좀 더 구체화시켜봤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비밀대화 초대했고 뭐 속옷 차림이나 음란한 문자를 발송했고 늦은 밤에도 비밀대화를 요구했고 장혜수 변호사님 근데 아까도 잠깐 여성단체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비서를 그만둔 뒤에도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주장이 맞다면. 비서 근무의 전후까지를 연결되어서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본인이 비서로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통보를 받고 면접 보고 비서가 됐잖아요. 그런데 피해 사실을 계속 호소하면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초청이나 그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문자 메시지 또는 속옷 차림의 사진 등이 전송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 단순히 비서에게 실수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획적으로 이 고소인 A씨에게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비서로 어떻게 보면 컨택을 해서 비서로 발령을 내리고 비서가 아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혹까지도 충분히 고소인 측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진술의 일관성이 참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김재련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우선 증거 같은 경우는 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경찰에 핸드폰 제출하기 전에 고소인이 사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백업을 다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저 나온 화면 말고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어떤 사진이 왔는지를 아마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증인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고소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도 메시지가 와서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를 이 고소인의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들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만약에 진술을 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증거에 의해서 증인까지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단체나 변호사들이 모인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질문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여기 수위가 점점 심각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여성단체와 이 법률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이 부서를 바뀐 이후에도 전 비서 측이 부서 변동이 있었던 이후에도 늦은 밤에 그것도 비밀대화에 초대해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도 꽤 심각한 물적 증거. 박원순 전 시장 측에는 꽤 치명타가 될 만한 물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김재현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라는 게 이제 자동 삭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 간에 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고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정무특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밀대화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오갈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참모들하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장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다. 비서하고도 뭐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업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 비밀대화 기능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비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업무적으로 아무도 연관이 없을 어떤 나이 어린 여성분하고 굳이 비밀대화를 해야 될 이유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김재현 변호사도 아까 얘기한 게 비서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대화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김관욱 교수님. 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가장 놀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2년 전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올해 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이 있었을 때에도 지금 4년간 강제추행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별다른 뭐 개념 없이 혹은 이 여성단체와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도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평생을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해왔고 지금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에서도 감수성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벌어진다. 그리고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어리석음이 전체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해놨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마저도 하나의 이중성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지금 자초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이 얘기를 또 계속하냐면요, 이현정 의원. 네. 당시에도 안희정 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판단할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2년 전에는 박 시장이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참 저도 오늘 놀란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사실 그때 1심에서 안희정 지사가 일단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 3년 6개월을 지금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1심 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참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시 1심 재판부를 상당히 비판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했던 것이고 또 2019년도에는 그래서 서울시에 젠더 특보라는 걸 둡니다. 맞아요. 즉 성평등 뭐를 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특보를 둡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런 일 자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걸 두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서울시를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바로 그게 박원순 전 시장의 지금 하나의 시정 목표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이런 성추행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의 철저한 저는 참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정말 철저한 이중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정말 입으로는 본인이 정말 페미니스트고 본인이 이렇게 젠더에 대한 감성이 강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여성한테 대해서 했던 행동을 보면 정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자 보면 아마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자기가 비서 역할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주장이 맞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할 경우에 혹시 자기 할 수 있는 피해들, 주변에서 야, 박 시장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동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본인이 뭔가 폭로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더 놀라웠던 주장이 오늘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전 비서 측은, 전 비서는 4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곧바로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질문은 왜 4년간 참고만 있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이 고소인 측이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유 뭐 그냥 단순 실수겠지.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글쎄요,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으로 좀 이어졌다. 이것 꽤 충격적입니다. 그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이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분위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주목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합의해온 발전 방향인 것이지, 왜 고소 안 하고 지금 와서 문제 삼느냐고 꾸짖는 건요, 이건 정말 2000년대 이전의 인식인 거죠. 지금 사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임원에게 성추행 당했을 때 직원이 고소하고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청 같은 곳,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임명되면서 권력을 틀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결국 자신을 임명해준 시장이나 도시사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더욱더 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흠집이 가는 것,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젠더 특보를 임명하든 무슨 특보를 임명하든 결국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고, 예, 이 시장과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외부에 독립적인 기관을 두어서 이런 피해 사실, 특히 여직원들의 이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부지하고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야지 시장이 임명하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특보에 의해서 이 시정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여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하는 것은 조금만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모한 기대인지를 아마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김관옥 교수님, 여기 네, 젠더 특보가 서울시에는 유일하게 최초로 있었음에도 아, 박 시장 그런 사람 아니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려는 뭐 이런 시스템이 전혀 무소용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켜준다고 이렇게 기관들을 많이 만든 것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으로 지금 써인 것이다 라고 뿐이 해석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분이 4년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서를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상황,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예. 최근에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체육회, 뭐 등, 경주시청 등등에다가 계속 호소를 했지만 그것들이 뭐 백약이 무효였다는 거죠. 지금 한국 기관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약자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외부의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기구로서 활용이 돼야만 지금 이 역할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주장들이 철저히 은폐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런데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 2차 피해와 이 조직 내부 내 은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목소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관장과 부서장까지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했는데, 글쎄요, 당시에는 좀 이제 공헌 메아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장이 맞다면요. 김 변호사님, 지금 고소인 측, 그러니까 전 비서는 꽤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을 입장문에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서울시장, 그러니까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현직 서울시장, 여당 소속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저 사건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또 이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라고 시작하더라도 바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법정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정에서 인정을 받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 예. 사과를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이니까 형사사건 진행도 안 돼요. 물론 민사의 가능성은 남아있긴 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인은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일부에서는 지금 2차 가해, 엄청난 2차 가해가 지금 저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 피해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이 고통, 무서움, 두려움, 2차 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드러난 전 비서 측의 주장,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짚어볼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